23년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민주당 고문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고문단 회의를 했는데 이 고문단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이재명은 밖에 싸움은 하여튼 잘한다. 그래서 이 밖에 싸움은 여태까지 시위니 뭐지 이런 거 집회니 이런 거는 막 이런 것으로 켜온 사람이니 말도 엉터리로도 그냥 해도 맥혀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죠. 얼마나 말을 갖다가 위선적으로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맥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밖에 싸움은 잘하는데 안에 싸움은 못한다. 안에 싸움은 참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벌써 고문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의 수명이 압축되고 있다. 단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패 일어나고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소위 방탄용 대한민국의 의정정치를 희화한 그 주인공 이재명은 절대로 이 정치에서 빨리 퇴출돼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의 방탄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바로 그거.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선동선전을 하느냐.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를 오염수로 하고 오염수를 그다음에 핵폐수라고 얘기해서 지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뭐든 간에 내가 여기 와서 팬덤을 만들어내고 속는 구름만 있으면 국민들이 다 속아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위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아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그는 목표를 도달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얽혀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모랄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승리하고 패배하는 두 가지에 꺼내서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전천후에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이상한 정치를 대한민국에 뿌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다. 이 오염된 것은 그 넓이가 점점 더 오염된 자들까지 다 같이 도려내야 된다는 이런 필연적 역사성을 그들 고문단들도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밖에 싸움은 잘하는데 안에 싸움은 못한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밖에 싸움은 잘하니 안에 관리를 전혀 못한다. 이건 정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위대 그걸 잘한다. 이거 시위나 하고 좋게 말하면 시위되고 나쁘게 말하면 시위꾼의 그 능력으로서는 탁월하지만 소위 관리자 능력으로서는 제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고문단들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저 정도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심각한 수준이 그 앞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재명도 이제 수명이 다 한 모양 같다라는 느낌을 갖다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매우 중대한 내용의 사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의 실상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이재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은 퇴출만이 답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아주 중대한 워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까이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어느 날 선언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요. 자기가 불체포특권 포기해서 할 수 있는 길은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이낙연이가 들어오는 날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전날인가 이걸 포기를 선언했죠. 한 다섯 전인가. 이걸 왜 선언했겠느냐. 어차피 와서
체포동의안이 검찰에서 딱 넘으면 전부 다 체포를 갖다가 하도록 허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비명계가 딱 뭉치면서 몇십 표만 딱 반대표를 던져놓으면 검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영장 청구하는 그 장소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갈 수 없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그렇게 밝혀놓고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를 유발시켜가지고 그걸 논쟁했고 멀리서 보고 있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그런 태도를 바로 이재명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받겠다. 회기 기간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오면 그게 통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회기 아닐 때는 자발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딱 통과되는 순간 그는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검찰에서 호송하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다면 당론으로 또 정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못하게 딱 뒤에서 조정을 누군가가 했다면 본인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아니 이재명이 얘기했는데 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갖다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당이. 당론으로 왜 채택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왜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입장을 안 내느냐. 그거는 바로 이재명의 술수입니다. 당 지도부가 혁신이 요구대로 특권을 포기하라. 하지만 포기 안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그만인 일이었는데 안 합니다. 특권 포기는요 언급하지도 않고 부결 당론을 정하지도 않는다는 소위 말장난 같은 일을 갖다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행동 양식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당론으로 부결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원들이 자유투표라고 딱 하면서 실제로는 부결투표를 강행을 한 겁니다. 겉으로는 자유투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론은 정하지 않은 채 집단 부결표를 던진 뒤에 발뺌하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비회기간을 왜 만들었냐. 영장실을 받겠다는 것도 그 아주 요상한 그의 함정입니다. 정기국회 중이라면 한 사람 영장심사를 위해서 정기국회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런 얘기죠. 체포동의안 처리를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이는 그럼 편할까요? 이재명이 수사권이 한두 가지 해야죠. 많습니다. 앞으로도 줄줄이 구속영장이 탁탁 던져질 겁니다. 가결 당론을 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가결 당론을 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방탄 안 한다면서 뒤로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는 계속 숨어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나 세상은 그를 혼자 그렇게 암수를 쓰고 정치 술수를 부리더라도 진리와 정의는 그대로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그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도 이재명이 주도로 정당 혁신 추진을 띄웠습니다. 불체포, 면책특권, 포기 뭐 대단한 얘기들 다 했지만 다 후라이 뻥이었습니다. 실제로 1년도 채 안 돼서 딱 보면 작년 1월에 한 바로 그 공약들로 나온 그 달콤한 그 공약들이 다 후라이 뻥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포기하겠다. 체포동의 기명 투표하겠다. 또 강력한 성범죄 공천을 제안하겠다. 혁신안을 계속 발표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새로 임명된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정치권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들러리 혁신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부터 이재명의 꼭두각시나 된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1차 퇴위가 하기 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만든 거 조작한 것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 김은경이라는 자가 혁신위원장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꼭두각시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들러리 혁신이. 그래서 들러리가 나옵니다. 들러리가 꼭두각시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들러리를 갖다가 좋은 말로 바꾸면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들러리 혁신이 바로 그 얘기가 첫 혁신안부터 당 지도부가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버렸습니다. 말장난 가짜 혁신이 아니라 실천과 진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사설자의 말은 그러나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으로 건너간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미 이재명은 카인의 표적을 이마에 딱 찍혀 있다는 것, 국민에 의해서. 그 카인의 표적은 무엇이냐? 당신의 가야 할 길은 사법의 길이다. 바로 이것을 국민들이 도장을 찍어줬다, 이마에. 그 흉터, 카인의 표적이 바로 그의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